오늘 말씀 우리 신명기 1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장을 처음 시작합니다. 참으로 이 신명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가. 이 신명기는 헬라어로 듀테로노미온 이렇게 말하는데 이 단어의 뜻은 제2의 율법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제2의 율법이라고 하느냐.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이끌어왔던 그 모든 율법을 모세에게 주었던 율법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경각시키시면서 모세를 통해서 그것들을 하나하나 짚어가기 때문에 제2의 율법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신명기가 기록된 것은 가나안 입성하기 전 BC 1406년에 기록되었다고 말합니다. 이 신명기에서 말하고 있는 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그 율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결국은 그들의 믿음과 그들이 율법에 어느 만큼 순종을 해야 하는가라는 것에 대한 기록을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1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때 모세의 회고를 통해서 지나간 사건 속에서 일어났던 그 회고를 이제 하나하나 기록을 해나가고 있는데 이 회고를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알게 하느냐 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제일 처음부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무엇인가 할 때 그들의 죄의 시작이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그들이 열 하루길이면 갈 수 있는 그 길을 40년을 배회했다라는 것을 제일 먼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해서 열 하루길이면 갈 수 있는 길, 그 말씀이 2절에 써 있습니다. 열 하루길이면 갈 수 있는 길을 그들이 40년 동안을 배회하게 되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첫 번째로 이 신명기 1장을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은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분명히 율법을 가진 자였고 분명히 모세의 리더십 안에서 그들의 여정을 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는 자요, 예수님이 그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가고 있는, 천성을 향해서 가고 있는 믿음을 가진 자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말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러나 그러한 자들이 무엇이 죄였는가, 그 죄로 인해서 얻어진 결과가 무엇인가, 이것을 신명기 1장에 우리에게 처음부터 가르쳐주기 시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쉽게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있는 그것이 어떤 것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3절 말씀을 보면 마흔째 해에 40년이 되었을 때에 그들의 죄를 다시 회고시키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 그 말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이와 같은 죄를 범치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오늘도 이 신명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범한 죄를 우리는 범하지 말라라는 이야기예요. 주님이 주신 말씀의 중요한 것이 1장 8절과 21절에 나옵니다. 자, 1장 8절의 말씀에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21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가나안 땅은 너희 조상에게 약속한 땅이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이삭과 야곱에게도 그것을 약속하고 맹세하신 그 땅이에요. 그 땅이 이제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차지해라. 주님이 이미 약속하셨고 그 약속하신 대로 여호와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반드시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것을 아브라함이 믿고 이삭이 믿고 야곱이 믿고 그것을 자자손손에게 말하여 왔고 그들은 계속해서 그 귀에 들어왔던 약속이에요. 그 약속이 그들이 출애굽을 할 때 그 약속이 이제 성취되어질 것을 그들은 이제 믿고 따라오는 상태가 되어졌던 것인데 정작 그 앞에 와서 그 땅을 차지해라고 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세를 가졌느냐라는 거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죄의 한 현상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신약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그 땅을 차지해라. 그 땅을 정복해라. 그런데 그 땅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라. 라는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의 시작이 바로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복을 주십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시고 하시는 말씀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과 이 땅을 차지하는 것과 같은 이야기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회복되어진 것은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빼앗겼던 땅의 통치권이 회복된 거예요.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취하라. 그런데 그것을 취하고 다스리고 정복해야 될 그것을 사단에게 순종함으로 인해서 그 모든 권세가 사단에게 넘어가서 사단이 세상 임금이 되었고 사단이 이 세상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자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담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마귀를 진멸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권세를 다시 회복하게 하셨어요. 이제 우리에게는 무엇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이스라엘에게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정복해라.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이미 약속하셨고 이 약속을 이삭을 통해서 이루실 것이라고 한 대로 아브라함 중에 얻을 수 없는 이삭을 얻었고 그 이삭이 바로 갈라디아 3장 16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을 정복하고 차지하게 되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입고 예수 십자가의 그 피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얻고 그게 부활하심을 말미암아 부활의 생명을 얻은 믿음의 사람은 이제 그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다 회복받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모든 권세를 다 회복받은 우리들은 이제 그것을 취하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가나안 땅은 어떤 것을 말하고 있냐면 믿는 각각 하나님의 백성이 기업으로 얻는 땅을 말하고 있죠. 엄밀하게 말하면 이 땅의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도 되어지지만 그 세상 가운데 종노릇을 하고 있는 하나하나의 각 심령들도 말하고 있고 하나님의 또 천국을 말하기도 합니다. 이 세 가지를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말해요. 그 천국을 침노가 어떤 것으로 침노하느냐 하면 내가 가진 권세가 무엇인지 내가 받은 약속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아는 사람은 천국을 침노하는 자입니다. 바로 그 천국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열려졌어요. 그 길이 열려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제 그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돼서 천국을 쟁취하는 자가 되어져요. 하늘의 권세가 내 권세가 되어지고 하늘의 영광이 내 영광이 되어지는 그 기업이 내 기업이 되어지도록 천국은 쟁취하는 거예요. 어떤 자가 침노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가진 자가 침노하는 자다. 내가 너희에게 이 땅을 주리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을 주리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저 천국을 너에게 주리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더 자세히 말하면 그 영원한 생명을 너에게 주리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너희는 그것을 취하라 이 말이에요. 내가 약속받은 그 약속은 영원한 생명인데 그 영원한 생명은 바로 누구에게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천국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본체시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취하는 것이
천국을 취하는 것이고 천국이 내 것이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여기서 이 가나안 땅을 너희가 차지해라 라고 말한 말씀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도록 하나님이 주셨는데 오늘 예수 믿는다고 말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정작 그 천국을 정작 그 예수님을 그 생명을 오늘 내가 취하지 못한 자라면 바로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이 범한 죄와 동일한 죄를 내가 짓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의 범죄는 믿지 아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국이 내 것인데 그것을 믿지 아니하는 거,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내 것인데 그것을 믿지 아니하는 거, 하나님의 그 권세가 내 것이고 그 영광이 내 것인데 그것을 믿지 아니하는 거, 이것이 죄다. 아멘. 믿지 아니하는 것이 죄입니다. 결국은 그 죄가 결국은 그들로 말미암아 어떤 일을 이루었느냐, 그 죄를 우리가 살펴보려면 이들이 40년을 방황하며 광야길을 행했던 것들은 민수기 13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이 신명기에 지금 회고한 사건은 민수기 13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25절에서부터 33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제 가나안을 탐지한 후 열두 족장들의 반응이 어떠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민수기 13장 25절에서 33절.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서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은 온 회중에 나와서 그들에게 보고하는데 그들이 보고한 것을 이제 우리가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자, 27절부터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 이는 해변과 요단강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는 어떤 사건에 그 가나안 땅에서 정탐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이 신약에서 가나안 땅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죠. 가나안 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천국이 되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진 우리 각 심령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 심령을 말하고 있고 또 하나님을 믿는 가정,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이렇게 확산돼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거기는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인 거 맞는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자손을 보았다. 먼저 나 자신을 돌아보겠습니다. 나 자신을 볼 때 내 안에 있는 그 견고한 나의 속성, 나의 죄성, 또 내가 어떻게 꺾을 수 없는 고집, 많은 우리의 생각들, 우리의 의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견고하고 강하고 그리고 우리는 꺾을 수가 없다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또 교회라고 하면 교회에서는 우리가 도무지 꺾을 수 없는 나름대로의 어떤 교리, 어떤 교훈 그리고 나름대로의 그 어떤 이론들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어요. 그로 인해서 그것이 안악자손과 같이 되어져 있는 모습도 있습니다. 근데 그 안악자손을 영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습니까? 안악자손은 창세기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딸들과 혼인하여서 거기서부터 네피림을 낳았는데 그 네피림을 안악자손으로 표현하고 있다.
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의 것들을 짝하여서 세상의 것들을 취할 때 그들은 그것이 나에게 유익하다고 느끼고 나에게 필요하다고 느끼면서 그것을 혼합시킬 때 그것과 짝꿍이 되어졌을 때 그들은 결국은 연합이 되어지면서 그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은 아주 크고 어떤 광대한 영광을 얻고자 하는 것들을 얻지만 그래서 모든 사람이 볼 때 아주 크고 존경할 만하고 또는 정말 절대로 꺾을 수 없는 그런 것처럼 보여지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이 실체가 안악자손이에요. 이 안악자손의 그 실체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 우리가 믿음 안에서 그들을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고 절대로 대적할 수 없고 그래서 거기에 순복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일을 만듭니다. 그런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한 연고다 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신명기 1장 26절에서부터 28절을 보면은 그들의 한 말이 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26절에서부터 28절이 그들이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어요. 그리고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함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가서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 12명 중에 10명이 부정적인 말을 하고 2명 갈렙과 여호수아는 긍정적인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부정적인 말이 이 백성들에게 다 전해져서 결국은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도록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정말 우리 주 여호와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은 무엇이냐?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은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 바로 그 영생, 그리고 하나님의 땅인 그 기업을 우리가 취하도록 말씀을 주셨는데 그 취하는 말씀은 무엇을 취하는 거냐? 바로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만 취할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맹세하시고 약속하신 그 말씀의 약속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성취가 되었는데 그 성취되어진 대로 모든 자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나와서 십자가를 통해서 열어놓으신 그 길로 나아가서 하늘에 약속하신 그 영생, 그 권세와 능력과 그 영광을 다 취하여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바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누리는 가나안을 쟁취한 그러한 자가 되어지도록 우리의 마음과 뜻이 어디를 향해서 나아가야 돼요?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가야 하는데 그것은 먼 것이 되어지고 그것은 어려운 것이 되어지고 그것은 힘든 것이 되어지고 전부 다 뭐만을 생각하게 하냐면 이 땅의 것을 생각하게끔 결국은 믿음에서 떠나가게 말씀을 주므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 하나님이 그 취하게 하신 땅은 정말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방법으로는 결단코 취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들이 아무리 철병거를 갖고 있고 그들이 아무리 큰 강한 권세를 갖고 있고 그들이 정말 우리에게 두려움의 대상이라 할지라도 열 가지 재앙을 일으키면서 애굽에서 건져내신 그 바로를 무너뜨리신 여호와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우리로 하여금 그 약속하신 땅을 얻게 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신 것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이에요. 누구 때문에? 바로 그 정탐한 자들 중에 부정한 시각을 가진 자들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도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결국 그들이 가르친 가르침이 천국을 소유하지 못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오늘 교회가 회복해야 되고 교회가 회개해야 되고 교회 지도자들이 회개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성도들에게 천국을 향한 믿음을 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천국의 권세와 능력을 소유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말하고 있지만 참 믿음을 가르쳐주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참 믿음이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것은 너희는 저 땅을 취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땅을 취할 때 분명히 주님은 내가 너희에게 약속하신 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약속하신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당신이 이루시겠다라는 거예요. 당신이 이루시겠다는 약속대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그리고 이루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십자가에서 도말하셨어요. 더 이상 이제 너는 죄인이 아니다. 그런데 왜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죄의식 속에 놓여 있느냐 말이죠.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죽음의 두려움에 공포에 놓여 있느냐라는 말입니다. 왜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올 때 그 어려움에 그냥 넘어지느냐는 말이죠. 그리고 믿지 않는 자는 말할 것도 없고 믿는 자들 중에서 정말 나에게 유익한 어떤 영광을 취하기 위해서 권세 있는 자 앞에 굴복하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과 타협하는 이와 같은 일을 하느냐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세보다 사람이 가진 권세를 더 찾기 때문에 보이는 것을 구하고 보이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는 보이지 아니하는 권세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광은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취할 수 없는 영광인데 눈에 보이는 것들을 따라서 살게끔 사람들을 어떤 번영신앙을 가리켜서 기복신앙을 말해주고 있고 육적인 어떤 만족을 향해서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는다는 그 육적인 시각 안에서 그들을 가르치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 앞에 건널 수 없는 강 같은 거 절대로 우리 앞에 무너뜨릴 수 없는 산 같은 거 그런 것들이 내가 무너뜨리는 것도 아니고 내가 건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구원을 약속하신 구원의 하나님이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열어놓으신 그 십자가가 능력이라는 것을 가르쳐주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올라가서 차지하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천국을 침노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올라가서 그 천국이 내 것이 되게 해야 되고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 안에 그 어떤 더러운 것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죄악이 내 안에 있고 또한 내가 어떠한 나쁜 습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어떤 것들이 나를 방해할 수 없는 그 이상의 뛰어난 능력과 권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르쳐줘야 돼요. 십자가가 바로 능력이라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은 오직 십자가의 능력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고 우리를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될 수 있게 하고 우리로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기 때문이에요. 그 천국을 기업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을 믿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그 앞에 정말 안악자성과같이 두려울 만한 그 어떤 것이 있다 할지라도 맞아요. 예수님 믿으면 기뻐야 되고 예수님 믿으면 그 천국을 누리는 안식을 누려야 되고요. 예수님을 누리면은 그 평강이 있어야 돼요. 이 얘기는 바로 우리가 가보니 그 포도송이가 좋고 거기에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더라. 그런데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차피 부족한 육체잖아. 먹고 살아야 되잖아.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을 돌아보게 하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는 거고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가 차지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저하지 말아라 라고 한 얘기는 너희가 해라가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라고 말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기 때문에 차지하라고 말씀한 거예요. 자, 이것을 함께하는 것과 함께하지 않는 것의 차이를 오늘 신명기 1장 끝부분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이 믿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40절 말씀에 너희는 방향을 돌려서 홍해길로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이제 너희들은 내 말을 믿지 않냐고 내 약속을 의지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이제는 그 약속을 의지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될 때까지 완전히 소멸될 때까지 너희들은 광야로 들어가야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어떻게 해요? 그들이 잘못했다고 하면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다 각기 무기를 들고 경솔이 산지로 올라가요.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42절 말씀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워할 것 없이 그 말씀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차지할 수 있지만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아무리 무기를 들고 아무리 올라가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들은 대적에게 패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 명령을 거역하고 산지로 올라갔을 때에 44절 말씀 그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이 벌떼처럼 쫓아와서 그들을 다 호르마까지 쫓아와서 무너뜨리는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45절에 너희가 돌아와 여호와 앞에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는 쟁취할 수 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지만 그러나 믿지 아니하고 뭔가 정말 내 육체적인 내 생각과 내 육의 의의와 이러한 것들로 나아갈 때는 누가 쫓아와요? 아모리 족속이 와서 그들을 호르마까지 쫓아와서 그들을 세일산에서 쳐서 무너뜨린 것과 같이 결국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고통을 당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리 통곡을 하고 주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요? 도대체 이러한 어려움이 왜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라고 울고 울고 울어도 여호와 하나님이 이미 그들을 떠났기 때문에 그들의 울음을 그들의 회개함을 그들의 통곡함을 주님은 듣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들이 가데스에서 범죄한 그 일이 그 가데스에서 그들이 머무른 날 42일을 그들이 그곳에서 머물렀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곳에서 머문 날 수대로 민수기 14장 34절에서 35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34절에서 35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그들이 이 땅에서 소멸되어 죽게 하시기 위해서 40년을 허락했다라는 거예요. 40년 광야를 도는 것은 결국은 그들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신명기 1장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39절 말씀에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들들과 당시의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도 그리도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왔는가를 계수를 합니다. 60만 대군이 출애굽을 해서 나왔어요. 출애굽기 12장 37절의 말씀 그들이 계수를 했을 때 20세가 넘은 장정들이 60만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때 20세 아래 된 사람들은 카운트가 안 됐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민수기 26장 51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들을 계수할 때 그 계수의 숫자가 같은 60만에 이른다라는 거예요. 이 이유는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여기 약속하신 것처럼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키워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선악을 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뭔가 영적 전쟁을 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하지만 자기의 생각이 꽉 차 있고 자기의 의가 있고 자기의 방법이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받지 아니하는 이런 사람들은 결국은 자기 의 때문에, 자기 지식 때문에, 자기의 방법 때문에 천국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이야기예요. 하지만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어린아이 신앙을 가진 사람들, 장정이라고 카운트되지 못했던 사람들은 광야길 속에서 하나님이 양육을 해서 40년 동안에 무엇으로 양육을 해요? 선악을 아는 자라 그 여호와의 십자가의 말씀으로. 아멘. 40년 동안 그들이 먹은 건 만나예요. 다른 게 아니었어요. 이 대적한 사람들은 애굽에서 갖고 나온 식량을 먹고 살판이 났던 사람들이고
40년 광야의 어린아이들은 오직 만나 외에는 먹은 것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그 만나, 바로 예수님이 하늘로서부터 내려주신 떡, 그 떡을 먹고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며 광야를 나아갔던 그 사람들, 그 선악을 분별하지 못했던 아이들이 자라나서 장성해서 장정이 되어져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됐고,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스라엘 군병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광야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이냐면, 육체의 내 지식과 내 방법과 내 의로 사라진 뭔가 어른이 되어졌다고 생각하는 육체의 사람은 버려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은 어린아이예요. 교회를 오래 다녔다는 장로님도, 또 목사 안수를 받아 목사를 한다는 사람도 영적으로 보면 어린아이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린아이 심령이 되어진 사람, 이제 말씀을 먹고 정말 십자가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잘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자라나야 우리 심령이 하나님의 천국이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천국이 되어진 심령은 생수강이 흘러 넘쳐나지니, 그 천국이 내 것이 되어지고 천국의 그 생명이 내 것이 되어지니, 하늘의 권세와 그 능력이 내 것이 되어지고 내게서 나타나질 수 있는 자로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천국을 침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믿음의 사람이 온전히 되어진다라는 거야.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허락한 것이 그들의 40년 광야의 뺑뺑이 삶이다. 아멘. 오늘 신명기에서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말씀,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그 이루심이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성취되었다라는 것. 그래서 그 약속을 믿고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아멘. 그 땅을 정복해야 돼요. 차지해야 돼요. 그런데 두려움 없이, 주저함 없이 천국은 내 것이 되어야 합니다. 천국을 내 것으로 만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